기본적인 아키텍처, 하이퍼레즈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컨센서스 레이어가 있고 스마트 컨트랙터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레이어 있죠.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앱스트랙션,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크립트 앱스트랙션, 암호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이거는 이제 누가 누구인지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이덴티티 서비스가 있고, 폴리시 서비스, 정책 서비스입니다. 정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 거래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승인되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명문화된 조항들입니다. 이것을 폴리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PI도 있죠. API는 이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이퍼레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러 알고리즘들을 합쳐놓은 것들이에요.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았으니까 이러한 다른 알고리즘에 의한 다른 블록체인들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상호 호환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터폴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하고도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필라스피, 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오픈에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툴을 만들어서 그 툴을 모든 산업 영역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툴 하나로 가지고 교통 물류에도 적용하고 화폐 금융에도 적용하고 교육이나 의료에도 적용을 해요. 똑같은 툴입니다. 그런데 하이퍼레즈는 그렇지 않고 어떤 다양한 each tool for each division, 각각의 디비전에 각각의 툴을 제시한다기보다는 select하라는 거죠. select one among various tools. 여러 가지 툴들을 하이퍼레즈가 모아놨어요. 모아놨으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툴을 정해서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 영역, 디비전에다 적용을 하라는 것이 하이퍼레즈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컨센서스에 이르는 메커니즘이잖아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하이퍼레즈는 제공합니다. 크게 한 다섯 가지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와 같은 겁니다. 블록체인 1세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데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 툴이죠. 근데 오픈에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컨센서스 프리입니다. 컨센서스가 필요하지가 않죠. 컨센서스 없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오픈에시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consensus without consensus. consensus를 도달하는 절차가 없이도 어떤 consensus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특이한 측면이죠. 3세대 블록체인 같은 해시그래프는 voting without vote, 투표 없이 투표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또 제시하는데, 그건 이제 3세대 기술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는 이 어떤 계약서 자체를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계약서가 각각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하이퍼레즈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서버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도면이 나옵니다. 도면을 보고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이 계약서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서로 간에 서로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엮여 있어요. 사슬처럼. 그러니까 어느 한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하게 되면은 전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에 비해서 오픈에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드 인텔리전스 지설에서 의사지능, 유사지능을 가진 지설에 의해서 스마트 컨트랙터를 구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이 차량을 지금 내가 몰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우리 아들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언제 주느냐 하니까 아빠가 10만 킬로를 타고 나서 너한테 줄게. 그러면 나와 아들 사이에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트랜잭션 내용을 하이프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 하니까 그 자동차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행 거리를 체킹하는 거예요. 체킹해가지고 10만 킬로 딱 넘어갔을 때 그 자동차의 소유권이 아들한테 딱 넘어가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게 하이퍼레즈의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입니다. 근데 오픈에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동차 자체가 지슬이에요. 자동차 자체가 나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들하고 자동차하고 세 명이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명이 같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동차, 나, 아들 세 명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자동차 너가 10만 킬로가 되면은 너는 나한테서 아들한테로 소유권을 넘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은 자동차에게 주어진 임무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서버에 의해서 execution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10만 킬로가 넘었는지 순간순간에 확인한 다음에 내가 10만 킬로 넘게 뛰었네? 그러면 이제 나는 아빠한테서 아들한테 가야지 하고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또 관련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레이어입니다. 통신 레이어죠. 통신에는 하이퍼레즈는 기본적으로 HTTP이고 기존의 웹이고 피어투피어 방식입니다. 기존의 토렌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오픈에시는 XMPP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메일, 특히 구글의 지메일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구글의 지메일이나 왓츠앱이나 이런 것들이 다 XMPP 방식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토렌트 방식, 이거는 이메일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앱스트랙션으로 비슷해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건데 하이퍼레즈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오픈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립토 엑스트랙션 역시도 암호화 알고리즘도 하이퍼레즈도 다양한 암호화를 지원하고 오픈에시 역시도 다양한 SHA-256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서비스다. 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한 이 친구가 사기꾼은 아닐까? 뭐 어떨까? 하는 걸 좀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위한 별도의 하이퍼레즈는 오센티피케이션과 오설라이제이션의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지원을 하죠. 그런데 오픈에시는 그냥 짓을 그 자체예요. 시장 참여자 자체가 자기가 자신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것도 또 이어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러시 서비스 역시도 거래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하이퍼레즈 같은 경우에 어떤 서비스 엔티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거래는 어떻게 발생하고 그 발생된 거래는 어떻게 기록되고 그것은 또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엑시큐션 되고 이런 것들을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에시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법과 규칙이 그죠? 법과 규칙이 그대로 이 플랫폼의 팔러시 서비스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 적용되는 이 법과 규칙 팔러시와 일본이나 중국에서 적용되는 팔러시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퍼레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엔터티를 이용해서 전 세계가 통일된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팔러시를 강제하게 되죠. 그래서 API는 오픈에시 플랫폼이고 하이퍼레저는 지금 아직까지 픽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API를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 인터폴레이션 마지막 항목입니다. 다른 블록체인들과 서로 상호소통하는 것. 즉 비트코인에 있는 비트코인과 오픈에시에 있는 표준화폐 간에 서로 교환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이퍼레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다 지원합니다. 왜냐니까 하이퍼레저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상호간의 어떤 인터폴레이션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근데 오픈에시는 그렇잖아요.
오픈AC는 기본적으로 하이퍼레즈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 증표들을 가치 있는 무엇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라는 걸 만들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폐, 암호증표들과 표준화폐들 간의 상호 호환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